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자,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웠고요, 주식 시장도 많이 짜증 날 정도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투자 어, 시청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하시는데 상당히 좀 힘드셨을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를 할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긴장을 해야지 우리가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어,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은, 어,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잘 대응을 할지, 요 부분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랑 이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주실 김수영 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입니다. 네. 열심히 오늘 이성대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정말, 어 너무 짜증나는 시장이었어요. 그런 연중 그러니까요. 최저점 돌파했었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어, 이거보다 옛날에 더 힘든 상황도 좀 많이 있었고요. 뭐 이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도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예, 같이 뭐잘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청자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네 참여 방법은요. 네. 리치맵 사이트에서요. 이성대 전문가의 투자클럽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문자와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서울역번호 023153-2631.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성대 전문가는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 드립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만의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동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 시장 뭐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김수수 씨하고 같이해서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네. 이제 요. 제목이 이제 다른 시간이랑 다르게 우리 tv 한밤의 멘토 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수 씨도 시청자 분들께 꼭 이제 멘토로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한 거를 네. 잘 말씀을 드려서 네. 네. 시청자 분들이 정말 이걸 들으셨을 때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망토 네. 아 망토 <laughs> 네. 드라키라를 제가 예. 많이 했었어요 아 기억이 신이... 납니다 옛날 그 네.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신인 계금일 때늘 여름만 되면. 네. 네. 드라큐라, 저승사자. 아. 아,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예. 네. 근데 오늘 시장요. 네네. 웬일로 기간이 이렇게 어떻게 네. 기간이 순매수를 했을, 좀 매수세가 좀 많았을까요? 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이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수는 많이 빠졌으니까 역할이 좀 별로, 어, 좀안 좋았다,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점검을, 예, 한번, 아, 요 소리인가요? 네, 시장을, <laughs> 네. 시장을 점검을 <laughs>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여기가 소리가 좀 나서. 그죠? 네. 네. 자, 어, 안타깝게도, 음. 안타깝게도, 1770포인트,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1780, 70포인트 때가 오늘 이제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네. 아침 시초가에는 훨씬 더 많이 밀려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좀 반등은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하향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이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연중 저점을 하향하는 그 돌파, 연중 저점 하향 돌파 종목 속출. 아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네, 오늘, 오늘 종목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혹시 네. 김수혁 씨, 혹시 주식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연중 최저점 깨지고 뭐 그런 종목들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예, 네, 저는 주식을 며칠 전에 다 정리를 했고요. 아, 이거 다 네. 잘하셨네요. 예,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아, 오늘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아,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네. 지수가 좀 돌아올라 그런 생각을 하셔서, 네. 예, 한번 점검을 저도 그부분 어, 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대림산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림산업 주가가 지금 오늘 8900원까지 밀렸어요. 네. 근데 이거 올해 이제 3월 달, 4월 달에 거의 한 13만 원대까지 상당히 네.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네. 이때 한9 5 0 0원대 9만 원대도 상당히 좀 우리가 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싸서 이제 요런 이때에서 이제 올라타서 타면 아주 좋은 모양이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대림산업을요, 네. 뭐타 증권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네네. 대림산업 10만 원 미만일 때는 쓸어담아라. 아,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네. 10만 원 깨질 때마다 올라오고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죠. 그런데 네. 내용은 부담이 없는데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먼저 신호가 네.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쪽이 크게 이제 빠지자. 안았는데 이런 쪽이 만약에 크게 빠져줬다면 지수상으로는 분명히 한사 포인트 이상도 빠질 수도 있었고요. 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삼성증권, 삼성증권 보시면 최근에 5만 원대, 사만 팔천 원대 정도에는 상당히 우리가 적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슬슬슬슬 계속 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며칠 전 정도 됐으면 사만 팔천 원대 이 정도 됐으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 그래도 이전에 여기 라인 대에서 돌파가 되, 올라왔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했을 텐데요. 그 기다려보자 했는데 거기서부터 야금야금 빠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후가 장이 안 좋을 때부터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즉, 어, 시장은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그안 좋게 만드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선물 매수를 약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매도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만 5천 개 정도까지 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소하기 전에는 시장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수가 이제 그 EU 정상회담 때그 상당히 좀큰 호재가 나와서 그때 당시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어,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이렇게 팔아놓고 있었는데, 포재가 나왔으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이 팔았던 거를 네. 사 넣어야 되는데, 음. 사 넣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뭔가.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더 밀리는 음. 그런 상황이 나와서, 밀리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사 넣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음. 즉,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시장의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호재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이때처럼 아 호재가 나왔는데도 사놓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오히려 음. 올라올 때더 판다. 음. 그렇게 되면 그 호재 내용이 아, 그렇게 크게 먹히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어떤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 악재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사놓어서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좀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삼각수렴에서 이제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종합 지수 얘기입니다. 음. 자, 종합 지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거를 좀 크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여기서 이런 삼각형 패턴이었습니다. 삼각형이고 위에서 아래로 걷는 네. 이런 이제 패턴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요 패턴에서는 여기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요 안에서 이제 삼각형일 때는 요 안에서는 이제 힘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올라타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이때도 깨지고, 이때 40포인트 빠졌다 올라오고, 또 며칠 전에 또 깨졌다 올라오고, 또 깨졌다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점 라인 때가 이제 1780 정도에 이제 맞춰지면서, 이게 삼각형이, 어, 하락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각형이 아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보통 이제 이 저점은 똑같이 옆으로 가는데, 똑같이 옆으로 가는데,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 삼각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추세가 시작이 되는, 즉 여기가 이제 추세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삼각형이 기존에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는 방향을 아직 잡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깨지면서 하락 삼각형으로 일단 돼서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매도를 해라. 이렇게 교과서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가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모양은 좋지는 않다. 즉,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림산업이라든가 삼성 증권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옆으로 가다가 이제 횡보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싸,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잘 하는 게 이제 많이 쌀때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삽니다. 음. 많 이전에 이 없었던 가격이 올때 이제 사고 사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싸다고 샀을 때그한 가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추경매수를 하게 되면 비싸게 샀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밀리면 손절매를 쉽게 하는데, 반대로, 싸다고 샀으니까, 네. 설마 내가 이거 손절매를 하겠어? 손절매를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아까 대림산업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9만원대 정도에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만약에 요번 지금처럼 빠지면은,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어, 우리가 야금야금 빠지다가, 처음에는 버틸 정도, 뭐 5%, 3%, 5%뭐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10%, 15% 이렇게 확 커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손절매 안 해, 안 해, 안해 했는데 벌써 한 10%, 15%, 거의 20%까지도 손실이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이 딱 그런 장입니다.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1800 밑에서는 계속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또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아따 올라와서 먹었으니까 또 밀림 사고 올라오고 또 밀림 사고 올라왔는데 요번에 밀려 샀는데 안 올라오고 야금야금 밀리면서 저점이 깨졌습니다. 즉 요번에는 왜냐면 여태까지 계속 먹었으니까 손절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밀리게 되면은 어, 정말 크게 밀립니다. 뭐냐면 종목들이 처음에는 야금야금 야금 이렇게 야금 빠지다가 그 다음에는 쭉쭉 이렇게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처음에 뭐한5% 되는데 버티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에 10%씩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15% 되고 25%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대응전략이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지금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데. 야금야금 계속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누가 한명 팔기 시작하면 2, 3%더 밀리고 또 팔기 시작하면 더 밀리고 그러면서 확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 투매가 나서 바로 급반등하면 좋은데 급반등하지 않고 밑에서 머물게 될을 경우에는 그때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런, 그, 혹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 꼭 손절매를 꼭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좀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아,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건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상당히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들 지금 잠깐 보면요. 그때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실 거예요. 이 추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세가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려서 이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밑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 전환될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여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요 고점만 돌파를 하면 다시 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글로벌 시장 공이 대부분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요번에 확 밀렸습니다. 보통 이제 밀리더라도 이 라인 때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인 때가 깨졌어요. 깨질 만큼 아주 강력하게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쌍봉 형태 패턴이라고 해서 어, 이 바닥,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간이 이제 하락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이제 상승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구간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 라인 때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은 어, 좋았다가 말았다 즉 글로벌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올라가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 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밀릴 땐 쫓아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기분은 나쁘죠 즉 글로벌 시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큰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식을 다 팔고, 물론 오늘 밀렸지만, 어, 판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줬다면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의 상승 추세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팔아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 날 지나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지수가 뭐 이렇게 장땡으로 한 5%씩 막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 지방 재정 부실 때문에 지방 재정 부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 이 내용을 떠나서, 이 내용을 떠나서 이 재료에, 이 재료에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용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50억 유로 정도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분명히 아닌데 큰 금액은 아닌데 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150억 유로면은 거의 뭐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가까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 20조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1년 동안 25조에서 30조 가까이 수익을 낼 걸로 생각되니까 삼성전자가 음. 뭐, 살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음. 정도의 규모죠. 즉,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정도의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금액상으로는 크진 않는데,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것. 즉, 올라오다가 시장이 장대한봉으로 밀렸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액상으로는 그렇지만, 뭔가 더큰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하락 추세로 반응을 했다는 거는 아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걸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 지표들, 당연히 안 좋겠죠. 최근에 4월달, 5월달, 6월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문제 때문에 이게 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도 당연히 돈을 안쓸 거고요. 그러면은 뭐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어 이제 직원들 뭐 이렇게 고용이 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지표도 부진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도,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게 시장에또 반영이 되니까 또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또 빠지는 상황. 즉,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돌아서려면 글로벌 시장이 이제 돌아서 줘야 돼요. 강력한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어, 지난번 EU 정상회담 때 긴축에서 성장으로 간다. 그리고 스페인 은행들한테 다이렉트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팍팍 좀와 닿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줘야지 지금 시장은 돌아 쓴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 시장이 어, 대처하기가 상당히 네. 좀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뭐 항상 뭐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은 어, 지수의 상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1800 깨졌다 올라올 때 밀림 올라고할때 전부 다 이제 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 주식을 사고 선물도 지금 2 5 0 0개 가까운 이런 선물 매도를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하고 즉한만개 이상만 사놓아도 시장은 분명히 급반,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살 거라는 거죠. 분명히 삽니다. 투매가 나올 때 사거나 이제 나올 때 사건 삽니다. 근데 이제 그 때를 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노림사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좀 시장을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좀 좋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어 이렇게 써 놨습니다. 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 1780, 1800 포인트 때를 바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세에 다시 복귀가 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날 희망이 좀 생깁니다. 근데 바로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아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밀리다가 어느 순간 쭉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바로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분명히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동향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노림수죠 즉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수를 하는지 주식을 사는지 그걸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한달 동안에 내가 수익을 낸다 뭐10% 20% 낸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분명히 장이 좋을 때는 뭐 쉽게 쉽게 내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것도 좀 힘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달이란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달한달 한달 내로 외국인들이 이제 팔았다가 선물 판매소 해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종목들은 급등할 거거든요.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다가 내가 노림수를 갖고 잘 보고 기다리다가 상황이 전환이 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들어가게 되면. 금세 또한달 목표를 또 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시장은 노림수를 가지고 잘 기다리셔야 돼요. 즉, 지금 예를 들어서 손절을 했다, 손절했다 해서 손절은 내가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뭐 말은 맞지만 다음 기회를 분명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손실이 뭐10% 안쪽이면은 뭐 크게 부담이 없지만 20% 30%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아, 내가 그때 왜못 끊었지? 하고는 후회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노림수를 가지고, 어, 잘, 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투자 전략 이해 잘 가시죠? 네네. 아, 뭐, 아.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laughs> 있습니다. 예. 네. 아, 이성대 전문가에게 또뭐 이런 강의 내용에 궁금한 점,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성대 전문가의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사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강의 전에요. 네. 이성대 전문가에게 온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성대 대표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1년 전에 한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면서 유일하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은 고등학생인 아들과 주식 투자를 해서 본 손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명예롭게 퇴직해서 받은 명퇴금으로 약 7개월간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손실 폭이 무려 30%에서 50%가량 됩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선물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달래보지만 쉽지 않네요. 게다가 증권회사 직원이 남편의 VIP 상담자라며 책임지고 손실을 복구를 해주겠노라 큰소리 치더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급기야 증권회사 직원한테 찾아가 더 이상은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부탁, 아니, 경고까지 했는데요. 존경하는 이성대 대표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한을 제가 깨끗하게 풀어주겠노라고요. 그날이 꼭 오리라 믿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어린아이가 걸음말을 하듯이 존경하는 대표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실력도 부족하고, 주식에 대한 상식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대표님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어, 남편이 어떻게 네. 세상을 떠난지 모르겠지만, 네. 남편이 안 계셔도 참 막막하실 텐데, 네. 주식 투자로 또 손실을 보고, 네. 아, 정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매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밤의 멘토 TV 한밤의 멘토라고 해서 인터넷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7월 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까지해서 이제 22일째 됩니다. 매일 저녁 하니까요. 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하고 이제 8월 12일까지 하는데 거기 이제 오시면서 이제 사연을 좀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사연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어,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해마다 이제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몇십만 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좀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좀 투자를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즉, 어느 정도 사놓고 모르고 이렇게 그냥 빠진 것보다는, 뭔가 좀 알고, 어, 했으면 좀더 좋았을까, 아, 좋,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로 해서 이거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일단 결단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상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이 시간 잘 보시면서. 어, 많은 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어,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해서 안정된 시작을 꿈꾸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성희 씨 처음에 초보, 투자하실 때는 뭐 이제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증권사 계좌 트고 그냥 바로 음, 사셨나요? 네,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아 전혀 안 했어요. 바로 거. 증권회사 가서 네. 뭐사 주세요. 아예 바로 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뭐막 이렇게 하셨겠네요. 아니요 바로 손실이요. 아 바로 손실이에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저도 이제 주식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좀 교육을 받고 이거를 주식을 했더라면 시행착오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를 모르고,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계시다면 아니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매를 했더라도 다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분명히 좀 새로운 거를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제가 증권회사 가서 새로운 기술 주세요. 그래서 예, 예.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laughs> 이성을 예. 잃으면서 또 누가 뭘 사라. 네, 예. 뭐뭐뭐 닷컴을 사라. 네, 예, 예. 상한가인데 어떡 하냐. 예.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있다. 아, 예. 그래서 샀는데 네. 진짜 슈퍼마켓 갔다는데 왔 하한가에 네. 돼 있었어요. <laughs> 상한가에서. 네, 예. 그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3 0죠 하루에. 하루에. 예. 그러니까 막 이성을 잃으면서 한달 만에. 네. 60%를 돈을 아, 날렸어요. 투자를.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처음 투자하시다 보면 만약에 그렇게 손실이 났으면 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분명히 그 부분이 이해가 가고 어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이제 처음 투자하시다 를 분들 보면은 어, 주식에 대한 개념보다는 은행에 대한 개념, 이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은행 뭐 넣어봐야 이자 뭐 많지 않으니까, 요렇게 이제 남는 걸 생각을 하다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황하게 돼서,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은, 항상 더, 이제,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네. 제가 그 전업 투자자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제 그렇죠. 본업이 있는데도, 네.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대인 관계도 맨날 우울하게 있고 짜증내고 네. 하니까 네. 대인 관계도 이상해지고 본업도 그죠? 잘안 돼. 고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손실이 많은 이 시간들 손실이 많은 투자자분들 위한 밤에서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TV 그려놓고 자동차 그려놓고 아파트 그려놓고 해서 네. 처, 처음에 이제 끊으면 되는데 TV 잃었을 때 그냥 끊고 다시 또딴거 하면 되는데 네. 더 투자 많이 하려고 더 투자하다가 자동차 잃고 네. 더 투자하다가 아파트 잃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자동차로 끝냈습니다. 아 자동차 끝나셨어요? 예, 풀옵션으로. 예. 아휴. 네. 그것도 상당히 좀 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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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 이런 경험들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듣고. 듣고 많이 이제 좀, 어,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시행착오를 분명히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초 지식 없이 그냥 주식은 사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실패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잘 한번 저랑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랑 같이 하시면 분명히 초보 투자자분들도 안정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초보 투자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가 처음이라 불안하지만 안정된 시작을 꿈을 꾸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안정된이라고 써놨습니다. 개인 초보투자자 분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나는 대박을 노리겠다. 뭐 나는 딱 주식투자를 한 번만 할 건데 요번 기회에만 딱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한다. 물론 무슨 정보를 듣고 한번 매매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안 되고 또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기왕할 거, 기왕할 거, 이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가 아니라 금융 지식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 중기 파동 한 사이클 무경험자라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월봉 차트상으로 이렇게 긴, 큰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이큰 파동을 한번 정도,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한번 정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경험을 하셨으면, 중기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 파동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하락장만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상승장만 경험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 더 갈수록 삶이 인생이 성숙해지듯이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공이 쌓인다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큰 무슨 어떤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가정주부이시더라도, 누구나 다 이제 그 단계별로 내공이 있습니다. 주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정리도 잘 하시고, 음식도 잘 하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게 되면, 내공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업료라고 하는데요. 초보투자자,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라고 이제 명칭을 정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기간은 오래됐는데, 투자하신지 투자 기간은 오래됐는데, 전부 다 그냥 내가 이제 판단해서 한게 아니라, 어, 주변에 이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투자, 어, 초보 투자자입니다. 내가 뭐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그냥 남의 말만 믿고 사고팔고 했으면은, 나는 그냥 초보 투자자예요. 즉, 내 기준이 없는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초보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자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주식에 입문을 해서, 어, 잘 이제 적응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단계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여기다 해봤는데요. 자. 김석 씨는 증권회사에 처음에 가서 이제 계좌 개설하실 때, 네. 어, 지점에 가서 직접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선 지점이죠? 네, 여의도 지점. 그죠. 요즘에는 은행에서 이제 다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네. 어,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전부 다한 번씩은 증권사 지점에 가서 한번 계좌를 토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어, 우리가, 주식 처음 하는데, 은행에서 계좌 딱 틀고, 은행에서는 네. 제대로 상담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 지점에 가면 각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직원들 저는 이제 꼭 명함을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원분들 중에서,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그렇지만 그래도 가장급 이상 네.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그 직원분들의 명함을 꼭 하나 받아오시면, 음. 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업무, 아, 영업직원, 명함 하나, 뭐 이제 업무 팀장, 업무 네. 보는 직원 명함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H T S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엔 다 하긴 하지만 급하게 이제 증권사에다 전화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증권사 이거 여기는 A R S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잘안 되니까 혹시나 그렇죠? 직원들을 한명 정도는 알아두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이제 매매를 하고 이런 거 조언을 듣거나 이런 것도 뭐 참고할 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증권사 지점에 가서 음. 뭐 이제 꼭 보시는 게 좋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신문 정기 구독하는 거.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 정기적으로 이제 구독하는 거뭐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네. 뭐 아무 그거죠. 네. 그 매일 경제 신문을 보자 가로하고 네,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매일. 뭐, <laughs> 서울경제신문 같은 걸 네. 매일 보자.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신문 정기 구독. 뭐 신문이 네.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을 보는 거. 저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신문, 아니 인터넷상으로 뉴스를 보는 것보다 네. 신문으로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인터넷상으로는 이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문은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꼭 네. 증권면만 뿐만 아니라 음. 나머지 면까지 다 같이 음. 이제 읽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HTS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돼요. 음. 무슨 얘기냐면 어,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거 HTS가 뭔지, 그리고 음. 현재가가 뭔지, 뭐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한 번씩 다해 봐야 됩니다. 돈 이체는 어떻게 하고 외국인 동향이라든가, 뭐, 지금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지, 우리가, 어, 할수 있고, 특히 주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예약 주문도 많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어, 이런,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익숙할 정도로 익히셔야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인데, 아니, 나는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초보 투자자분들은 음.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HDS를 아주 내 것처럼 이렇게 잘 다루고 뭔가 이렇게 찾고 차트도 잘 보고 장고도 잘 이렇게 찾아내고 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모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모의 투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각 증권회사별로 증권회사별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의 투자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회어 음. 그러면은 거기 가면 모의 투자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뭐 사이버 머니를 줍니다. 뭐 3천만 원, 뭐 1억, 뭐 3억, 뭐 이렇게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증권사 이게 현재가창에 호가상에 사자 팔자 이 용어도 잘 모를 뿐더러 요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 돈을 주고 처음부터 내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 팔고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모의 투자를 꼭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뭐한 3개월이든 이렇게 좀분히해 보시면서 어 이렇게 해 보시면은 내가 이거 HTS도 익숙해지고 사고 팔고 그다음에 신문도 보시면서 보면 아,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증권사, 아, 증권, 주식을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어, 상당히 좀잘돼 있는 데도 있고, 잘돼 있는 데도 있고, 잘안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 증권사,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 어, 초보 투자 가이드라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무부터 해가지고, 어, 뭐 입출금 업무, 아니면은 입출금 방법, 그리고 뭐 이제 매매 방법, 그리고 뭐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가이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활용을 좀 하셔서 네?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바로 증권사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계좌 개설하고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보 투자 가이드를 보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배운다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교육 센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식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기본적인 서, 분석, 기초, 어, 기술적인 분석,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객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상에, 인터넷 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서 공부를 꼭 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음. 즉,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주식 투자도 예를 들어 작게 해도 뭐 몇백만원, 뭐 천만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이큰 돈을 움직이다 보면 이 수익이 이제 위아래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오르고 내리거 하는 것만 이제 재미 들려가지고 사고팔고 하시게 되면 만년 계속 그냥 시세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할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교육 일정도 있는데요. 증권사 보면은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는 여기다가 제 증권사의 의무라고 썼는데요. 어, 이 부분은 증권사에 좀... 한 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음. 그, 한해 증권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이제 입문한 사람들도 많고, 음. 요즘에 특히 이제 전업 투자로 해서 이제 증권 입문을 하는데, 이런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이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증권사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음.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부족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뭐냐하면 저는 이게 이 내용이 증권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권사가 단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매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중개 수단이 아니라 처음 주식을 입문하는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하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너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좀 이제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알았다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당황하게 되고 더 손실이 나고 이런 부분은 좀 피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교육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증권사 관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잘 입문을 해야지 증권사도 도움이 되고 이 고객이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살아남아야지 증권사도 살아남는 거니까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 해마다 몇십만 명씩 이렇게 새로 생기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자, 우리 시간이 제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의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어, 자, 처음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신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한다고 해서 이거 너무 떨고 만 이게 아니라, 어, 내가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이제, 아,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한다는 거는 이거를 너무 이제 매매를 할때 이거를 너무 이제 방치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긴장하셔야 되고 대신에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음. 투자에 처음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 처음부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대박을 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분들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표정이 좀 어두워져 있고 네. 그런 분들 운명이 많습니다 처음에 뭐 이제 주변에서 나만 아는 종목 아니면 라고 해서 음. 얘기 듣고 그 종목을 또 이제 증거사 지장 가가지고 계좌 틀고 이제 몰래 사놓고 일을 하면서 나만 몰래 이제 시세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종목이 제대로 가면 되는데, 어,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다 많은 거죠. 네. 주식 투자는, 어, 대박을 노리면은 대박이 잡히질 않습니다. 음. 즉, 꾸준히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그 중에 대박이 갑자기 나는 거죠. 즉, 안타를 치려다 보면 홈런도 나오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계속 홈런만 치려고 하면은 안타는 안 나옵니다. 음. 즉, 대박을 버리셔야 되고요. 마라톤 같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즉, 저는 월봉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면 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요. 뭔가 이거 사면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서 올라야 되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는 항상, 어, 주식은, 어, 그 회사의 펀드멘털대로 이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내심을, 인내심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주, 중요합니다. 주식은 생존 경쟁이다라고 딱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인 지수, 오늘 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수익 내요. 그냥 뭐, 아무나 사도 막 올라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먹은 걸 토해내면은 안 되는 거죠. 토해내고 오히려 더 터지고, 실제로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이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정작 돈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으실 겁니다. 처음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어이 종목을 급등하는 종목을 몰라서 못산게 아니라 이 종목이 내가 아는 종목이 이렇게 큰 흐름을 그릴 때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빠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안 터지느냐.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손실 나고 바로 이제 나중에 또 기회 잡았다가 다시 매매를 하는 즉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게 결과적으로 수익이 좋아지는 겁니다. 즉, 주식 투자는 내가 종목을 사서 그냥 이익 났고 파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시세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빠질 때 포기하다가 이제 밀릴 때 손실이 많이 나다가 마지막에 이제 포기해버리고 결정적일 때 놓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생존 경쟁으로 살아남으면 여기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빠질 때뭐한10% 손실이다.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더블도 납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올라갈 때 현대차가 7배 8배 났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때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만 안 터지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수가 이 과정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게 약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즉 생존 경쟁이다. 주식 투자는 어, 남들하고, 어, 이제 싸우는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꼭 다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를, 이거는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항상 나를 바보로 만듭니다. 뭐냐면 요즘 같은 장이에요. 어,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초기에는 요렇게 흔들리던 게그 다음에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저점 라인 때가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고점 돌파한다고 해서 또 고점 돌파해서 쫓아가게 되면 또 이렇게 밀리, 밀리게 돼 있습니다. 즉, 시장은, 어 항상 나를 바보로 만들어요. 이거 내가 팔면 올라갈까봐 바보 될까봐 못 파는 거거든요. 손절면 못 하는 게, 아, 이거 내가 손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 이거 올라간다고 했는데, 밀리면은 바보 될까봐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내가 바보인 것을 인정을 하면은 항상 돈을 법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면 손실 났을 때 5%든 3%든 끊어요. 근데 내가 바보가 안 되려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못 팔고 10% 20%할때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30% 40% 하게 되면은 빠졌다 올라오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계속 들고 있다 올라오게 되면은 물론 올라오면 다행인데 올라오지 않고 밀리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이거든요. 즉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아 초보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처음 입문을 하다 보면 이런 내가 빠졌는데 왜 팔아? 손실을 보고 왜 팔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변동이 이렇게 큰 상황. 나를 팔면 올라가게 만들고 사면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내가 아 그냥 그래. 인정하고 팔면은 그다음 기회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네. 약간 음. 이제 고집이 생기시고, 그렇죠. 어, 나는 절대 손해보안 팔아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주식은. 고학력, 저학력,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험입니다. 예. 박사학위도뭐돈 많이 날리던데요. 뭐. 맞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자기 원칙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 원칙이 안 맞았을 때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예. 고집을 부리면은 분명히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앞만 잘 맞아왔던 그런 매매 방법이라도 밀리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내 방법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시스템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걸로 하면은 계속 돈 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스템으로 모든 구간이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거기에 너무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손절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매매일수록 승률이 낮아진다. 이 부분은 제가 단기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실 때 분명히 가족한테 알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어 이건 내 비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리세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내가 오픈돼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한데 그리고 내 주변에서 가족들도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서로 이제 주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몰래 하다가 만약에 손실이 났다든가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그 대인관계도 약간 좀 힘들어질 수 있고 가족에한테도 미안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구나 다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주식 투자 한다. 주변에다가 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 신용매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즉어 내가 이제 있는 돈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걸 우리가 신용매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지 마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 투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믿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정보를 꼭 믿지 마라가 아니라 정보를 듣더라도 내 방법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좋은 뭐 좋다고 해서 봤는데 내가 봐도 좋다. 그러면 한번 사볼 수는 있는데 내가 정보를 듣고 어 내가 봤는데 안 좋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듣고 내가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내가 투자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울 때까지는 어 남의 이제 얘기를 듣더라도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하지 실제로 대응해서는 약간 피,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투자의 기준. 요 다섯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다 이거를 가질 수가 없죠.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 포트 관리에 대한 기준, 시장 분석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 다섯 가지를 초보 투자자분들이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알아야지 시장을 대응할 수 있고 적절하게 나의 다른, 다른 얘기, 잘못된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아니다. 안 사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처음부터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보 습득의 경로, 뭐 이제 뉴스나 인터넷, 지인이라든가 뭐 증권방송,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어, 이런 정보를 습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판단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주식을 아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주식을 가서 사시기만 했지 빠질 때 어떻게 손절매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처음에 <laughs> 이렇게 딱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대응 전략을 꼭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얼마에 사더라도 얼마가 깨지면 판다든가, 아니면 얼마 올라오면 판다, 사, 올라오 올라오면 이익 실현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마냥 사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걸 꼭 저,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음. 매매 타이밍에 잠바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매매라든가 이런 것도 걔네들이 오류가 나는 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매매 타이밍에는 완벽은 없어요. 아니 내가 잘 타이밍을 잡지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르는 구간은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보통 보면 이제 주식 투자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아 이렇게 뭐 변동성도 심하고 뭐 뉴스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종목들은 또 이제 어저께는 막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거 어저께 적점에 샀던 사람들 좋겠다. 분명히 누군가 샀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닙니다. 대부분 다, 다 아래로 내려팔고 또 올려 사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내가 어떤 타이밍인지 모를 때는 버려야 됩니다. 안 사면 되거든요. 그럼 현금 지켜지면은 그다음에 또 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관리에 대한 기준인데요. 자, 우리가 초보 투자 하시면 이제 뭐 주식을 몇 개를, 몇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 현금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험 관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종목에 다 담았을 경우에 좋으면 올라가면은 뭐 이제 좋지만 밀릴 경우에는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의 종목이 뭐 2,000개가 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딱한 종목만 내가 제일 좋을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즉, 이제 업황이라든가 상황에 맞게 몇 종목을 구성을 해놓고 그래야지 이제 한 종목은 안 가더라도 또 나머지 종목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 수.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만약에 금액이만 한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세 종목에서 많게는 네 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현금 비중 조절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수가 좀 불안할 때는 현금 비중을 약간 늘리, 늘려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수가 약간 좋다. 그럴 때는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즉 지수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처럼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지수가 급등락한다. 이럴 경우에 분명히 조심을 해야죠. 반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좋은 내용만 나오고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간다.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그런데는 뭐 이제 좀더더 더 매수를 해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포트를 구성한다면 대형주 한두 종목에서 한60% 중소형주 두 종목에서 한4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좀해 놓으시면 어 포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시장 분석에 대한 기준을 제가 어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시장 분석에 시장 분석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아까 신문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기본적인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뉴스가 뉴스하고 이제 그 시장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걸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뉴스가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호재에 또 팔으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은 우리가 종합지수상으로 월봉 차트라든가,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는 글로벌 시장,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어, 하다부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의 지수도 지금 우리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국가들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미국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h t s 를 통해서 다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속 보시면 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 있구나 좀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지금 많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요것도 시장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어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 놨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마인드 컨트롤 어즉 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하는거나 방법 이런 거는 어 비중이 크지는 않고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동 매매라고 그러죠. 내동 매매를 안 하려면 헷갈릴 때 매매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손절매. 손절매는 내가 손실을 확정 짓는 거기도 하지만 다음번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즉, 다음 기회를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지니까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초보 투자자분들은 손절매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손절 가격을 정해놨으면 그 가격이 오면 무조건 파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음에 안 되면 모의 투자로 하든가 아니면 금액을 작게 뭐한 100만 원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또 쪼개서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서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금액이 커지더라도 내가 그 습관이 되면서 바로바로 바로 손절매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주식투자의 기본은 생존 능력이라고 그랬죠. 생존 능력이 바로 손절매입니다. 다음 기회. 자 그리고 현금 보유 시간. 아까 전에 일부에서 이제 제가, 어, 그, 이제, 박준남 전문가가 뭐 얘기한 내용 그때 들었을 때 이제 주식을,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안달해나가지고못 기다리고 주식을 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음. 주식이 없으면은 막 불안하고, 네. 막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현금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몇칠 동안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기다 싶을 때는 주식으로 풀로 사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조, 뭐, 어,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계좌가 최우선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샀는데, 이 종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샀어요. 근데, 손절 가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이거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그거 좋다는데, 무슨 내용 나온다는데, 좀만 더 기다려보지. 가서 10% 빠졌는데도 기다리고, 20% 빠졌는데도, 20%그 내용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내 계좌가 살아있으면 손실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한종목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뉴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한 종목 때문에 계좌가 손실이 난다. 내가 전체 계좌가 위험이 된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즉, 계좌를 내 계좌가 최우선이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시장을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초보 투자자 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지금 급하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중급 투자자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할 겁니다. 즉 초보 투자자 분들이 아니라 중급 투자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좀 매매를 좀한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한5% 부족해. 아니면 10% 부족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10%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음 시간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요.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질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